이런 짜이마세!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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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진정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죽어! 죽어! 영원히 진정시켰군. 아주 바람직한 가게야. 으야.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Gone Like a Burger라는 타이쿤 게임입니다. 약간 카툰 풍의 게임인데 한번 튜토리얼부터 해볼까요? 게임 설명. 손님을 죽여서 지지고 볶은 뒤 햄버거 패티로 만들고 다른 손님에게 판매하세요. 일과 후 지하실에서 여러 가지 함정을 구매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 재료 구매 업그레이드 등이 가능합니다. 종족마다 취향이 다르니 퀘스트를 통해 여러 행성을 방문하고 다양한 외계인을 잡아서 냉장고를 채워두세요. 암살하다 들키면 내가 다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고 있네요. 사진첩. 내 어렸을 때의 사진인가? 회사에서도 잘리고 서커스에서도 놀림받고 연구소에서도 사고치고 노숙 생활도 두드려 맞았네. 안 좋은 기억밖에 없어. 어, 불쌍해. 할머니가 만들어주셨던 햄버거. 할머니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취미로 요리를 만들었었는데 할머니가 좋아해주셨던 햄버거.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가게를. 할머니 그립읍니다. 아, 할머니도 햄버거를 잘 만들어주셨네. 모든 외계인들이 칭송하던 그 전설의 할머니 햄버거. 어? 근데 할머니가 갑자기 심장이 아! 돌아가셨어. 가게를 닫고. 아, 이걸 대를 이은 거구나. 내가 이 가게를 살려 보이겠어. 아, 패티도 구워보고 신장 개업을 했군요.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다. 아니, 할머니의 그 가게가 다시 오픈한다고? 아, 근데 햄버거 상태가 매우 안 좋아요. 뭐가 문제지? 아껴! 아, 애들 다 들고 일어났다. 와, 어, 점주가 나섰어요. 손님들을 진정시키고 칼을 던지는군. 그리고 너도 죽어, 임마. 죽을래? 햄버거 제대로 만들래? 당연히 햄버거를 제대로 만들어야지. 헉헉. 아이고, 빚더미에 앉았구나. 가게가 원래 내 소유였는데 이걸 복구하면서 으아, 빚더미에 내려앉았어. 손님들을 가지고 식재료를 만들고 있어요. 와, 대박. 스토리라인이 이렇게 되네. 여기 스토리가 은근 탄탄한데? 만화보는 맛이 있어. 1일째. 죽이는 걸 절대 꺼려해선 안 되네, 이 게임이. 빨리빨리 죽여야 돼, 빨리빨리. 어? 화장실은 바로 그냥 처리? 화장실 먼저 가면 안 되지. 주문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선 주문 후 화장실. 선 화장실 가면 그냥 바로 사망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너 화장실 먼저 쓰고 있네? 뒤져! 뒤져! 야, 패티 타는 거 아니야? 고장났네? 아니, 고장이 왜 이렇게 잘 나, 이거? 보험부터 빨리 들어야겠다, 이거. 덕분에 안 탔네요. 7번. 와, 나 지금 너무 잘하고 있죠? 7번이 딱 이제 돈 내고 햄버거 가져가고 먹는 동안 죽일까? 돈 냈으니까 죽여도 되잖아. 아니, 먹을 땐 가만히 냅둬요. 오케이,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무리. 좋았다. S 보험. 보험부터 하나 딱 들고. 자, 다음날. 야, 이거 개꿀잼이다. 진짜 미쳤다. 자, 변기 물 넘치는 날. 고기 두 개. 빵과 치즈 1번. 빵과 드메이라 2번.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문이 어려운 3번을 조지자. 저 화장실이거든? 3번. 3번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방문객 강도당함이랑 감전은 도대체 뭐야?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 써줘야 돼? 아, 얘들아 비켜봐! 아니, 서로 대화 나누고 있어. 왜 이렇게 사이가 좋아? 어, 이거 될란가 모르겠다? 어, 11번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11번 왜 짜증 상태야? 나 쟤한테 서빙 안 해. 13번. 어, 12번이 있었네? 미안한데 너 죽어라.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아! 다른 애가 오잖아! 둘이 동시에 핫! 좋았다! 좋았다! 죽어! 죽어!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이거 씻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타겠다. 패티 타겠다. 탔다. 탔다. 이거 100% 탔다. 안 탔네. 으야. 그다음에 더 이상 고장 좀 안 나게 하자. 좋아요. 고장 안 나요, 이제. 셰프 씻는 속도 증가. 야, 너무 필요한 거 아니야? 아, 근데 300원이네. 좀 비싸네. 그래. 아직은 아니다. 조금만 참자. 다음 날 가봅시다. 이것이 무엇인고? 굿 버거. 어? 미식가야? 어, 얘 미식가인가봐. 미식가가 방문하나봐요. 오늘의 메뉴. 비평가 방문. 평론가들이 굿버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일반 고객 외에 신문기자들도 오늘 방문할 것입니다. 물론 변장을 하고 있죠. 만약 셰프가 좋지 않은 버거를 서빙한다면 평론가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레스토랑의 명성수치를 갈기갈기 찢어내겠죠. 그래도 만약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면 기사가 호의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헉! 손님이랑 기자랑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기자를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평론가 도착. 저 노란색이 평론가인가? 1번요. 2번요. 아, 이제 고장나는 일이 없구나. 너무 마음이 편하다, 지금. 자, 이제 주문이 조금 많아요. 슬슬 조질 때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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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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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아직 안 들켰어? 씻으면 돼. 안 들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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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켰어요. 쩔었다. 와. 으야. 셰프 씻는 속도 올리자. 이거 너무 쫄려서 안 되겠어. 함정을 좀 늘려볼까? 터미널 쏘세요. 대상을 공격합니다. 이거 하자. 그래, 깔끔해서 좋네. 키오스크에다가 살인 기계를 붙이는구나. 애들이 데이트하러 왔네요. 뭐지 이건? 커플 회방꾼인가? 뭐야 이게? 고기 먹지 말라는 거야? 무슨 이벤트지? 아, 할 짓 없는 놈들 같으니 오늘 옴놈니 활동가들이 굿버거 앞에서 고기에 반대하는 시위를 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 채식주의자들이구나. 우리 우주 최고의 요리사가 그런 놈들을 혼쭐대준다면 대중도 좋아하겠죠? 하루 종일 팁 두 배. 뭐야 이거? 들어가! 뭐야 저리가! 쟤네 왜 남의 영업장 와가지고 방해야. 시위대한테 칼질 못하냐고요? 해볼까요? 바로 도망갈 것 같은데. 일로와. 어 잠깐만. 야 시위대 개쎄! 내 돈! 명성도! 와, 시위대한테 함부로 놓으면 안되는구나. 그래도 함정은 초기화 안됐네. 아, 야, 게임 오버가 돼도 업그레이드는 유지가 되네. 아, 이런 게임 엄청 쉬워지지. 이것도 미리 열어놓자. 아, 내가 봤을 땐 지금 함정이 완전 중요해요. 환영 카펫. 대상을 가시로 공격합니다. 환영 카펫 좋다. 오케이, 땡큐. 고장난 변기. 변기는 이제 안 고장나지 않아? 우리 보험 들어가지고. 변기 고장나네. 아씨, 보험사 들어도. 아니, 이 스바라시. 자, 5번 주문 넣었으니까 그냥 죽이자. 형 피곤하다. 씻기고. 뭐야, 왜 지들끼리 싸워? 방문객 감전이 그거네. 지들끼리 싸우는 거. 자꾸 감전이 걸리나 했는데 서로 길 막으면 싸우네. 아, 변기 다 고장났네. 아, 미안. I am mom. 게임기 많이 하던데요. 아, 근데 게임기는 즉사가 아니야. 대상을 감전시킵니다. 일시적으로 저항할 수 없습니다. 요. 오, 야, 이거 업그레이드해서 모션 센서를 달 수 있구나. 야, 애들이 오면 자동으로 그냥 죽이는 거야? 시체 자동 제거가 있네? 어? 야, 이런 거 끝내준다. 자동으로 막 수급이 되는 거야? 아, 이거 돈 열심히 모아야겠는데요? 나 지금 대가리 몇 개 있어? 21개? 이번 판은 서빙만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싹 해볼까? 오케이. 완벽해. 살인을 자동화 시켜야겠어. 화장실을 완전 많이 가잖아. 그러니까 요거랑 모션 센서랑 시체 자동 제거를 딱 하는 거지. 애들 올 때마다 이제 죽는 거야. 이거 체력 회복은 근데 어떻게 하지? 여기 있다. 50원. 오, 드디어 다음 날 카툰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썩어가는 음식들. 미칠 듯한 주방.
울고 있는 주방장들. 뭐지? 내 기사를 보고 왜 칼이 꼽혀있어? 아, 우리 굿버거의 영업 비밀을 훔치려고 해요. Oh no. 이 자식이 우리의 비법 햄버거를 냉장고에서 꺼내가려고 하는구나. 꺼져! 화장실 잘 진행되고 있는 거 맞아? 어? 왜 작동이 안 되고 있지? 아, 내가 모션 센서를 안 켜놨구나. 야래 야래. 아, 이 쿨타임이 있네. 어, 이제 쿨타임 돈다. 한번 보자. 오, 시체에서도 바로 되네. 오늘 투자한 값을 하는구만. 총을 업그레이드하자. 모션 센서랑 시체 자동 제거. 냉각 올리면 쿨타임이 빨라지나봐요. 아, 그런 거야? 냉각은 뭐 비싸지 않네요. 자, 손님들 오기 전에 모션 센서 다 켜주고. 어! 제 담배 피러 간다. 잘 가. 어! 5번 죽었다. 5번 짠넨. 넌 꺼지고. 얘 6번? 얘가 6번 친구지? 아니잖아, 6번 뒤졌잖아요. 아, 이씨. 9번 주문하고 지금 어디 가고 있어? 어, 9번 죽었다. 잠깐만, 야, 이거 꺼놔야겠다. 야! 아, 애들. 아, 이게, 아, 자동 센서가 너무 자주 되는데요? 저거 봐, 저기 담배 피러 또 한 마리 왔다가 또 주니 한 놈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될 뻔 했잖아요. 주님 또 한 놈 올라갑니다. I am, 맘맘. 요리하는 눈 앞에서 죽일 수 있는 거. 터미널 나쁘지 않은데? 모션 센서와 시체 자동 제거. 피해! 오케이. 오디오를 하나 사자. 좋아, 하나 구입. 아, 일단 무엇보다 이게 행성을 바꾸고 싶은데, 피해 덮인 손님 두 명을 서빙하라는 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 이거 영어로 패치를 바꿔서, 아, 설정을 바꿔서 읽어보자고? 천재인데? Serve to customers while being covered in blood. 맞네. 피를 덮어 쓴 상태로 두 명을 서빙하는 게 맞네. 아이씨, 한글 패치. 애초에 이거 한국어도 영어라고 써있는 것부터가 지금 많이 꼬름했어. 1번 주문 들어왔. 뭐야, 얘! 뭐야, 회방꾼들 왔어. 꺼져! 꺼져! 저리 가, 이씨! 아, 개판이네, 가게. 가! 가라고! 이게 시위를 하면 손님들이 나가요. 저 시위에 그 동화되면은 손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 8번. 이거 9번. 빵만. 또 죽는 소리 들렸다. 잠시만요. 뭐야? 9번 죽었어? 14번. 어, 쟤 죽는다. 14번 죽는다. 안 돼! 아! 14번 손님 죽었어. 내가 주문 다 받아놨는데, 이씨. 뭐야, 이 자식은. 꺼져. 뭐야, 장사 끝났어? 아니, 애들 너무 많이 죽었어! 시체 지금 쌓여, 꺼져! 이씨! 시체 지금 쌓여있는 거 봐. 손님 수동으로 잡아서 피범벅 상태에서 두 명 서빙해야죠. 아, 맞다! 어! 손님이 더 들어오는데요? 일단 15번을 죽이자. 하얏! 아! 하얏! 피가 묻은 상태에서 이거 19번 주면 되겠다. 19번. 이거 16번. 이거 18번. 어, 애들 이거 범이 너무 무서워요. 아! 아! 아, 안 닿았다. 치즈버거. 띠드버거 주세요. 아! 아! 아, 나 죽었어! 1일 동안 같은 수의 손님을 서빙하세요. 타라 종족의 손님 10명을 죽이세요. 이번에 미션이 바뀌었죠. 자, 9명 서빙했습니다. 9명. 잘 기억해두세요. 다음날도 정확히 9명을 서빙해야 됩니다. 맞아! 야! 됐어! 정확하게 9명 서빙! 어디 보자. 어! 뭐지?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닐까. Serve only even numbers of orders for one day. 아, even numbers가 짝수야! 하루 동안 짝수 번호인 손님을 받으라고? 홀수 번호로 온 사람들은 손가락만 빨고 가라는 거야, 뭐야. 그래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자, 짝수! 짝수 번호만 받아야 돼요. 자, 1번은 바로 그냥 머가리를 찍어버리자. 하얏! 하얏! 3번 죽었고, 5번 손님 친절하게 보내드립니다.
들킨다! 들킨다! 야, 아무 일도 없었어요. 청도 모션 끄자. 귀한 짝수 손님을 죽일 수도 있어요. 자, 6번 손님, 8번 손님, 7번 손님 왈. 오, 제 거는요. 님 홀수로 들어오셨잖아. 야! 야! 9번 손님도 필요가 없어. 똥 싸지 마! 홀수는 화장실도 쓸 자격이 없어. 평론가 홀수여랑? 아, 근데 평론가도 죽여도 상관없어. 자, 11번 손님. 11번 손님. 어디 계시네? 뭔데 혼자 VIP실 들어가세요? 뒤지고 싶으세요? 홀수 주제. 자, 13번 손님. 어디 계세요? 친절하게 조져드립니다. 하이야! 하이야! 다 뗀 것 같은데? 안 걸리겠지? 어! 어! 진정하시고요!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야! 아! 1번 못 참지. 조져. 오자마자! 담배를 펴! 안녕하세요, 짝수 손님. 아니, 5번 손님, 감히 잠재의 짝수 손님을 때려? 근데 둘이 지금 같이 있으니까 너무 위험하다. 11번. 죽어! 죽어!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지나가세요. 9번, 니 이놈. 생긴 거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아, 제발 퀘스트 깨져 있어라. 아, 됐어! 아, 레바도니아! 레바도니아 이제 갈 수 있습니다, 레바도니아. 드디어 새로운 행성으로 갈 수 있게 됐어요. 문제는 고기를 구해야 된다는 건데. 미가니아, 샤티, 그리고 쟤는 뭐야? 저 우락부락하게 생긴 애가 한 명 있는데? 쟤는 이제 만날 때까지 정보를 살 수가 없나 봐. 나 함정 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피해 올리고. 소리에 약한 손님이 메디킷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공격적이거나 패닉에 빠진 손님을 진정시킵니다. 이거 하고 모션 센서? 범위는 그렇게 안 비싸니까. 와, 야, 쟤 피가 6이야! 와, 쟤랑 싸우면 이길 수는 있을까? 쟤 왜 뛰어가? 오, 마임 한다! 장기 자랑해! 쩐다! 어, 나도 박수 칠래! 어, 잘한다! 야, 그리고 왜 명성이 깎이지? 일반 고기를 써서 그런가? 선호하는 고기가 아니면 깎인다고? 어, 그러네. 선호하는 고기가 아니면 상태 이상 걸리네. 명성도 다 깎이겠다. 빨리 가, 얘들아. 아, 형 정신없다. 오케이. 아, 명성 엄청 떨어졌네요. 으야. 확실히 여기에서 이벤트를 발생하면서 외계인들을 죽여야 돼요. 그렇게 만든 게임인 것 같아요. 그죠? 이라 짜이마세! 아, 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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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진정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죽어! 죽어! 영원히 진정시켰군. 아주 바람직한 가게야. 저 옥수수 쟤 뭐야? 잡아볼까? 어? 안 싸우는데? 한 번에 안 싸운다. 어, 뭐야, 쟤 도망간다! 칼로 12 걸고 유인할 수 없냐고요? 야! 야! 위로 위로? 어? 왜 안 죽지? 아, 피가 온가? 어? 그리고 저 친구는 피를 안 흘리네요? 야, 이 친구는 피를 안 흘려. 완전 착한 친구라서 나한테 공격도 안 하고. 쟤 잘 가둬놓고 패면은 좋을 것 같은데? 꺼져. 길 막어. 어, 나 밀치네? 저기, 거기서! 야, 경찰 배치 지금 4개야. 어떻게 경찰 뜬다, 이거. 잡았어. 좋아. 아! 어! 아! 나 안 할 거야, 이거. 아, 근데 게임은 진짜 재밌어. 게임은 진짜 재밌는데. 방금처럼 이제 실수 까딱만 해도 너무 많은 것을 잃기 때문에. 아, 약간 현타가 좀 세게 오네요, 이게. 여기까지만 하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